70대 2인조 소매치기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전과를 합치면 무려 27범이나 됐습니다. 이 둘은 같은 버스에서 각각 소매치기를 하다가 만나서 의기투합했습니다. 김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여성이 내리려고 버스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남성 두 명이 이 여성을 둘러쌉니다. 선글라스를 낀 남성은 여성이 뒤로 맨 가방을 가리고 마스크를 쓴 남성은 여성의 가방에서 지갑을 순식간에 꺼냅니다. 손발이 착착 맞는 두 남성은 73살 유모 씨와 78살 김모 씨. 각각 절도 전과 11범, 16범으로 전문 소매치기들입니다. 주로 여성들의 가방을 노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시장이나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를 시도했습니다. 노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덜 경계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지난 1월 한 버스 안에서 각각 소매치기를 시도하다 만난 류 씨와 김 씨는 이후 팀을 이뤄 범행을 해왔습니다. 범행 후에는 카드를 폐기하고 다른 교통카드를 구입해서 교환해서 사용하는 그런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류 씨와 김 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또 봄축제 등 사람들로 붐비는 장소에서는 어깨나 등에 맨 가방이 소매치기들의 표적이 될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